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대전시청 역사 내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란 주제로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덕성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너지 이날은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전략 캠페인으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념해 에너지 전략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 날로 제정 매년 서울 광장 및 전국 20개 지역에서 캠페인 및 전국 5분간 소중 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로 20회를 맞이하여 캠페인과 소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NGO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용준 활동가는 에너지 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를 우리가 2003년도에 8월 달에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좀 알리는 그런 시민 참여 캠페인들을 전국에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스들이 운영되어지고요. 그리고 환경음악회 그리고 소등 행사 이렇게 주요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되어집니다. 에너지 전략 체험 부스는 대전 환경 운동 연합을 비롯 한살림 대전, 에너지 전환해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참여해서 많은 시민에게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 기후 환경 네트워크 추미용구 사무처장은 체험 부스 체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어서 작은 환경 음악회가 앙상블 연등이 출연으로 해피, 바람이 노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아름다운 나라 등의 주옥 같은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대전 환경연합 이정임 상임의장의 인사 후 카운트다운과 함께 소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열고 여름 밤 바람을 맞이하면서 잠을 청하는 날도 오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너무 더우시면 창문 열고 밤하늘을 쳐다보는 날만이라도 시청 활동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8월 22일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략이 생활화되어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MB 시민기자 이덕서입니다.